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무언가가 빠르게 날아와 꽂혔습니다. 이거 뭐야? 간발의 차로 이것을 피한 남성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. So I was walking into the store here. I put my handle on the door and I heard a loud bang and yelling over here at the corner and a 4-foot blade hurling at me as I'm walking through the doorway. 네,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아주 무섭게 날아든 이것. 바로 지름 1.2m짜리 원형 톱날이었습니다. 와, 크기가 어마무시하죠. 이 톱날은 남성이 들어간 문 바로 옆에 무려 60cm 깊이로 푹 박혔습니다. 그리고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. 무서워. 이 톱날이 날아온 곳은요, 인근 건설 현장이었습니다. 나사가 헐거워진 채로 쓰다가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빠져버렸다고 합니다. 천만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. 건설 현장의 책임자, 이번 일로 해고가 됐습니다. 당연하죠.